아르헨티나에선 인사를 어떻게 해요? 올라.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산더위처맨 플라 썸입니다. 와! 뭐야? 와 뭐야? 우리도 맞췄어! 어서월드. 아자자 시작! 안녕하세요. 어서월드. 어서월드 승우. 제가 때려치다 희생입니다. 정작 진짜 안 해. 아야 못하겠어. 그건 남미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이지.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아 근데 뭔가 약간 응원 문화나 약간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맞아. 그러면 뭐 얼굴에 분장도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그리고 축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하는 축제나.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되게 많이 접해가지고 제 친구들 남미 공연 갔을 때 사람들이 속옷 던진대요. 막. 우와! 안돼 무대 위로 다 던진대. 아르헨티나 자기 나라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니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이네. We like happy life. Happy life. 아~ okay. Enjoy. Enjoy. 즐기자. 우리나라도 아~ 이런 거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너가 즐기면 되잖아. 즐기면 돈을 못 벌잖아. 아, 그래서 오늘은 남미 분들만 이해할 수 그래요? 있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왜 자꾸 너 나눌라 그래?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다 같이 공감할 수 그래, 있는 것도 갖고 와요. 그래. World is one.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몰라. 아르헨티나에선 인사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건 진짜 찐친일 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처음 보는 사람. 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올라. 어 하긴 해요. 처음 보는 사람. 맞아요. 어. 아니 이게 더 다 찍는 감인 것 같은데. 올라 이거보다 올라. 한번 승우한테 해주세요. 아니요 저 희진이랑 하면 안 돼요. 아 저는 싫은데요. 처음 만났을 때. 이거는 이거 그거다 그거다.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그 약간 여성분 여성분 만나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 남성분 만나 안녕하세요. 올라. 깜빡이 잠시만 깜. 아니 심장이 뛰어요 너무. 아니 갑자기 아 됐던 아, 잠시만 올라. 남미 인사 처음 받아보네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완전 서프라이즈. 맞아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하면은 갑자기 바로 갑자기 저렇게 올라. 던져서 이성끼리는 큰일 났지. 얼굴 빨간세요. 저 원래 얼굴 빨간. 아니 아니야 부끄러워서 shy guy. So happy 지금 happy now happy now happy. 오 mucho gusto.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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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o estás? 잘 지냈어요? Como estás? Como estás? 잘 지냈어요? Hola. Como estás? 잘 지냈어요? Hola. Como estás? 네, 맞아요. Hola. Como estás? 어서와. 인싸를. 인싸요? Outgoing personality. 맞아요. Friendly? 우리 모두 친구 약간 이런. 맞아요. 우리 엄마 똑같아요. 다 친구구나, 다 친구. 맞아요. 회사에서도. 이게 대한민국이시네. 사일 우리 엄마 쎄. 야, 인사 everyone 이렇게 키스. 아, 인사하고. Because if we don't do that, we don't have good education. And we are unrespectful to other persons. So, if you go to one party and you are the last, And there is 100 person. 잠시만 한 명만 얘기해주면 떠벌리게 되겠는데? Everyone like Everyone. 아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이크 들고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모여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파티에 100명이 있으면 한 5명이랑만 친해지잖아. 그 그룹만이 그룹끼리, 그룹끼리 친해져. 맞아 우리나라 그렇잖아. 인사하다 파티 끝. 그러니까 인사하다 파티 끝. 아 3시간 걸릴 것 같아 인사. 그 일단은 저희는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피디님 저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셨어? 올라. 출근하자마자 그렇게 인사하면 퇴근하셨죠. 우리도 알아 우리... 개인 주의가 조금 저희 에, 에. 우리 울타리가 딱 있잖아요. 맞아 맞아. 스킨십 나도 좋아해. 죄송합니다. You have to express your feeling. 그냥 감정 표현을 그냥 거의 스킨십으로 하는 거. Because you speak means nothing. You can lie, so it's not true.
So if you have friend, 친구, you say, oh. 이런 걸 해줘야지 알아서. 이렇게. Because you have to demonstrate you are true. 신기하다. 약간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스킨십이 자유롭고 또 그게 익숙해지니까 더 쉬운 것 같아요. 억양도 약간 이래가지고 약간 부산 사투리랑 비슷해요. 맞아, 이건 사투리 쓰는 사람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혀 약간 과장된 거네. 뭐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우리 아버지 느낌인데? 좀 조용히 말해야 되는데. 아, 뭐 뭐로 갈래? 다 They think that we fight sometimes. Yeah. But I say, bueno, voy. Ah, bueno. But we just say, hey, give me that. Okay, I give you. Bye, bye. But the people was like, 쟤네 왜 싸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오해 나는 많이 봤거든. 왜냐면 희재 무섭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 야, 맞아, 맞아. 끝나고 사진 찍어줘. 내가 언제 Bien, Flora make demonstration. Hola, mamá, ¿dónde estás? ¿Qué estás haciendo? Bueno. Oh. No, te espero. Chao, chao, chao. Oh. Oh. 우리 같은 거야. 그렇게. 어, 상처를 치료해준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도 그래서 나 잘하고 사람 더. 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 뭔 뜻인지 모르겠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 넣는 건 나도 뭔가 알겠거든. 우리 집도 봉투 모으니까. 저게 정상이잖아. 왜 오븐에 없는 게? 근데 이건 우리 건데? 이거 우리 집도 오븐 안에 다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븐을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얘네 집 남미거든. 아니야. 오븐 자체가 있는데 그 오븐 우리 집은 안 쓰니까 거기 안에 수납장으로 쓰는 거야. 저거 쓰는 거 같은데? 쓰는 오븐인 거 같아. 쓰는 오븐? 진짜 이렇게 오븐 안에 넣어요? Oh, we don't know why, but since we are Thai, our mom say you have to put here. But we have big kitchen with things. We say why? If we put there, mommy is like, yeah, no, okay, yeah. So we go like. 아니 애초에 맨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되는 오븐에? 다 오븐에. 칭찬함이 think. 저희 집은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 넣어놔요. 그러니까 수납할 데가 없으니까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 다 쑤셔 넣어가지고 걸어놓고. 아, 그런 거. 쓸 때 하나씩 뽑아놔. 뽑아서 써. 필요할 때. We do that. 어, 우리도. I don't know why we put things like for the waste, but we put in bags like that. Right? Okay, okay, okay. 기네? 멕시코. Yeah, but you know what you say? Yeah, 어디요? You say, you think this is a hotel? No, this is not an hotel. You are going to kill me. I am going to die one day. And if you going out, you take your brother with you.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그러잖아. 잔소리가 심하지 않아요? 네. 어머님이? 약간 잔소리 심한 부모님 그래. 엄마는 나갔다 올게. 니가 네가 하는데 어디 갔다 오는데 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나가는데? 이래. 맞아 맞아. 옷만 입어도 어디 갈라 그러는데. My mom say, You are going to kill me one day. You think this is a hotel? No, I am cleaning everything. You don't do nothing. Where you go? Your sister go with you. Your brother go with you. 왜 같이 가라고 하는 걸까? 근데 부모님들은 표현이 되게 엄청나 많으시다. 그리고 약간 낯인 게 엄마들이 약간 슬리퍼로 돼. 맞아요. 슬리퍼? 슬리퍼 파워. 와, 슬리퍼 아프겠다. 오이게. If you are going to fight with your mom, I always wash the shoes. If she had tennis, I say I go out. But if she had a slipper, I don't say nothing. A somewhat. 오늘 남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보신 것 중에 공감이 좀 되셨나요? We think today describe exactly 남미 사람. 아, 오케이. 나는 확실히 남미 사람이다. 야, 야, 남미 사람. 아, 저는 이제 외국 밈 같은 거 자주 보니까 이게 남미 밈은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남미 사람들이 어떤지, 남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오늘 되게 새롭네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웃겨, 나는 진짜. 남미랑 우리나라랑 다른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슬리퍼가 제일 네. 왜냐면 또 우리나라는 슬리퍼를 신고 있지 않잖아. 그치, 그게 좀 차이가 없죠. 있는 것 같아. 거의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안녕.